예전에 생계 유지 위해서 계속 돈 되는 일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아요, 맞아요. 그 양양 아가씨 코스프레만큼 좀 네,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중에 부추 아가씨 아닌가? 그 자연산 새송이 버섯을 파는 네, 단기 알바 중에 그 딱 3일짜리였는데 근데 그 좀 에러가 있던 게 제 어깨에 한복을 입히시고 거기에 이렇게 띠를 강원도 양양 아가씨를 아, 누가 봐도 양양 아가씨가 아닌데 아, 너무 민망한 거 이걸 갖고 있기가 하나도 못 팔았어요. 이게 너무 민망해서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많이 이거 조금 많이 하셨네. 정말 많이 했어요. 되게 좀 많이 고생했네요. 뭐 했어요 또? 트로트 가수 뭐 이런 얘기도 네, 그것도 아, 목소리에 한이 있다면서 네. 너무 허름한 거예요. 네. 노래 녹음도 노래방 기계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불렀는데 그 다음날 가도 또 없어지셨어요. 그거는 네. 돈은? 돈은 안 뜯기고? 한 300만 원 뜯겼죠. 아, 그것도 뜯겼다. 아, 세상에 많이 뜯겼네. 사기 이런 거 잘 안 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바보 완전 허당이에요. 엄청 나갔어. 아, 이렇게 세 보이는데 완전 예, 얘기 나눌수록 약간 바보 같은 그런 느낌. SM에서 랩 프로젝트 비슷한 것도 옛날에 뭐 잠시 예. 잠시 뭐든 그런 마이쇼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잠시 몇 소리 들어가는 그 사실 랩이라고 볼 수가 없죠. 아, 그다음 좀 들려줘 봐요. 참도 아니요 부끄럽지만 뭔가를 해야 돼요. 무대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. 아니 이거 드레스 입고. 뭐 어때요? 예. 그렇다면 제가 이모님이 안 계셔서 제 셀프 이모님으로. 셀프 이모님 뭐야? 이렇게 들어주시. 아 셀프 이모님 아 그래요. 원래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제 서편제는 혼자밖에 안 나와가지고. 그래. 제가 거기서 가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세 줄 정도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, 이거 내리고 꼬리를 좀 내리고. 네, 저 해가 되는 달이 되는 아니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는 평범했던 아무 느낌 없던 뭐 좀 이렇게 했던 거예요. 아, 좀 더 보고 싶은데. 그리고 제가 사실 이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사실 가사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이상민 선배님의 그 크라잉 랩을 아직 여자분이 하시는 거예요. 사실 가사는 몰라요. 근데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. 바라바라 바라바라 하지나 바라 아버지를 바보 바보야. 아 미안해. 아 못했어. 아 괜히 했어. 아 진짜 재밌어. 야 재밌네. 되게 잘하는데. 나 공연을 하고 제가 분장실에서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. 아니 어떠지? 아 약간 그 정신 없음 뭐 약간 이런 게 있구나.